오늘 많이 더우셨죠?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만 한 명절을 즐길 수 있다면 참 시원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순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태국 얘기인데 4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나 보죠, 거긴? 네, 그렇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뭐 이런 노래가 우린 벌써 넉 달 전에 하고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네. 그런데 태국에서는 네. 바로 어제가 새해였다고 합니다. 불교 달력으로 하면 태양의 위치가 백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이동하는 때를 네.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네. 새해 한 해를 그런데 저런 물축제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물총으로 쏘고요. 네. 아예 호수로 뿌립니다. 네. 누가 잘못 보면은 시위대가 나왔는데 거기 물대포를 쏘는 게 아닌가라고 아, 착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시민들 표정은 너무 평화롭고 즐거워 보이죠. 적도 부근에 있는 태국이라 4월이라 해도 뭐 푹푹 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에게 감사하고 네. 복을 기원하는 이 새해 첫날 네. 물축제, 물뿌리기, 네. 뭐 물장난 등으로 새해 한 해를 열게 되는데 자 애군을 씻어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서 존경을 표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불교를 믿는 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의 달력에 따라 새해가 4월에 시작된다. 네.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네. 이 축제가 열리는 송크란이라는 이 새해 축제가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행을 하시거나 이 태국에 여행을 하시면 좀 사고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국에서 새해는 막 시작됐고 무더위 속에 물을 쭉쭉 뿌리는 송크란 축제와 함께 시작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